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투데이 스몰 캡입니다. 자, 오늘은 서혜원 연구원 모시고 카페24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카페24가 1분기 실적을 발표 했죠. 네, 카페24 네. 실적은 사실 지난주에 나왔는데 네. 리뷰를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실적이 좀 밋밋하고 오히려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저희가 시장에서 카페24를 바라보는 거는 일단 뭐 영업 레버리지가 나오길 기대하는 게 일단 먼저 첫 번째인데 사실 1분기에 영업 적자를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카페24의 그 사업부를 보게 되면은 적자가 나오기 굉장히 힘든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뭐 고객사들이 쇼핑몰이고 이 쇼핑몰들이 결제가 되는 거에서 일부 뭐 1% 정도의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쇼핑몰이 잘 되면 그 사업부 자체는 잘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사업이 많이 좀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영업 이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증가를 했지만 다른 사업부가 좀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서 한 5%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근데 다만 고정비가 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적자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카페24가 2019년의 실적을 보게 되면 19년 매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1분기에 적자를 딱 이렇게 내다 보니까 뭐 시장의 기대치는 거의 이제 소외주로 갔다고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페24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이거를 매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사실 카페24가 거래액이 한 10조 정도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커머스 동향을 살펴보기에는 사실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단 이것도 사실 사업 영역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전자상거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YOY로 18%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근데 국내의 1분기 이커머스 온라인 이커머스 거래 성장률이 한 17% 정도 다 돼요. 근데 이 17%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액이 차지를 한 건 어떤 거냐면은 1분기에 배달앱인 쪽이나 이런 배달 서비스가 많이 차지를 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수산물 생활용품들이 많이 차지가 있었어요. 특히 농수산물이 YOY로 45% 정도 올라왔는데 1분기에 이제 코로나와 이제 집콕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생필품들을 많이 사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화장품이나 의류 그리고 뭐 신발 이런 좀 사치품이라기 하긴 그렇지만은 어쨌든 굳이 필수품이 아닌 것들은 역성장했습니다. 실제로 거래액이 역성장했는데 지금 카페24가 18% 정도 성장을 했다는 거를 고려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커머스 내에서의 입지나 거래액은 좀 견조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건지 그 소위 이야기는 배달 업체들이 많이 생긴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거랑은 관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배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거래를 많이 하는 거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이 온라인에 있는 뭐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그런 쇼핑몰. 근데 그런 쇼핑몰들이 지금 최근의 트렌드는 어떤 거냐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개인화된 몰로 많이 가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업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작은 사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은 카페24가 이 수수료가 0.8% 정도 받습니다. 그 쇼핑몰에서 거래가 발생을 하면은 그 거래액의 0.8%가 카페24의 매출로 꽂히게 되는 거예요. 플랫폼을 사용한다는 명목하에. 근데 이제 그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에는 0.7%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게 수수료가 카페24, 코리아 센터가 더
낮으니까 이게 뭐 코리아 센터보다는 카페 입사가 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 계세요. 근데 그건 조금 단편적인 생각이어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그거 하나의 사업부만 봐서는 사실 비교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봐가지고 좀 판단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이게 시계열로 봤었을 때 지금 1분기에서 4분기 뭐 이제 2019년까지 해가지고 거의 지금 영업이익은 최저를 찍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사실 지금 관심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지금 1분기가 끝이고 2분기 때부터 반등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고민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건 또 그 창업하는 분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창업하는 분들이 최근에는 어떤 형식이냐면 카페24를 통해 가지고 내 브랜드를 먼저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유행인 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먼저 입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사업을 해보고 이게 잘 되면 나와가지고 카페24를 이용해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게 하나의 그런 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테스트베드로 사용하는 것이 네, 네이버고 네, 그래서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그게 되게 힘이 없어 보이고 이거 누가 쓰나 싶은데 걔네 거래액이 이제 1분기에 YOY로 56%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 작고 이제 미미한 것들이 합치 하게 되면은 그 힘이 엄청나고요. 특히 사용자 수는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럼 이제 1분기가 끝나고 반등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이커머스 시장의 성수기는 아니고요. 또 성수기는 사실 4분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2, 3분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카페24의 50%가 화장품과 의류의 고객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는 화장품과 화장품이랑 그 다음에 의류가 잘 안 팔립니다. 잘 안 팔리기도 하고요. 그 단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등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도 소폭 올라오기는 하겠지만 거래 이게 증가하게 된다면은 소폭 올라오기는 하겠지만은 연간 2020년으로 봤었을 때는 사실 조금 올해도 감이 기조는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좀 달아야 할 텐데 새로운 저기 성장 동력으로 할 수 있는 건 해외 쪽입니까? 어때요? 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금 해외로 많이 찾고 있어요. 해외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근데 이게 실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2018년, 19년 동안 계속 되었던 문제인데 2018년 10월에 이제 일본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에 나가는 이유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 대비해서 그래도 좀 사업에 있어서 신뢰도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왜냐면 카페24 과거에 중국에서는 조금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중국은 이미 철회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나가는 거는 일본이고요. 작년부터 하는 거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 왜 나가냐면은 지금 이제 베트남에도 한류 열풍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국내에 있는 그런 연예인들 따라하거나 이런 옷 스타일을 많이 따라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 나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용은 안 나오는 상태인데 한국에서 이제 인건비가 높은 인력들이 지금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좀 계속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게 필연적인 거니까 이거를 잘 될 때까지 이거를 성장통이라고 보고 기다려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 기다림이 조금 오래 길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카페24는 투입 비용이 없어도 이익이 잘 나오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한 2년간 걸쳐서 계속 영업이익이 부진하고 그 원인이 지금 계속 투입 비용에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다라고 이제 거의 판명이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사실 지금 네이버가 뭐 거의 30배 정도를 받고 있고 지금 물론 점점 네이버는 점점 더 높아지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사실 카페24는 PER로 봤었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안 나오고 사실 지금의 가격은 좀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주가가 그
고점에 있을 때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수준인데도 그렇죠. 과거에 20만 원에 비하면은 지금은 아마 거의 5분의 1. 그러니까요. 그렇죠. 많이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카페24가 회복을 하려면은 이게 이익이 반등할 수 있는 이 기조가 보여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은 결국은 이 영업 비용단에서의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고 비용이 통제가 되는 게 사실 그렇게 좀 확실시 되지 않으면 2분기 연속으로 비용이 통제가 되는 게 보이면은 그때는 지금 비용이 통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1분기 뭐 여기 3분기 때는 비용이 통제가 되다가 4분기 때도 비용이 통제가 안 되고 1분기 때도 사실 비용 통제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통제라는 게 결국은 인건비인데 인건비에 대한 통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통제인데 이게 사업을 확장하려면은 또 사람이 또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계속 추가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게 고정비 부담으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당분간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지만 그냥 사실 리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